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유시안입니다. 요즘 연일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고요. 묻지마 폭행, 도로 위 싸움에서는 흉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단순히 홧김에 저질러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건 사고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노, 최근 왜 이리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이언스톡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분노가 극에 달아서 다 모두 다 폭발하게 되는 것인지 원인과 해결 방법은 없는지 신경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사건들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지난 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두 남성이 술집에서 일면식이 없던 두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화투의 특징상 그 돈을 걸고 내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만 원 정도를 잃게 되자 순간 격분해서 상대방을 폭행으로 사망까지 하게 한 그런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처음 보는 분이랑 그 도박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네. 또 걸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쵸. 5만 원이라는 네. 거잖아요. 겨우 5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혹시 약주를 드셨다니까?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술집이었으니까 술김에 그렇게 좀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쓰러진 그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까지 갈취해서 달아났다고 해요. 아유. 얼마 정도 가져갔을 것 같으세요? 글쎄 5만 원 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는 5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25만 원 정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현금으로 25만 원 정도를 갈취해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밖에 생각 안 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저희가 뭐 도로 위에서 갑자기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정말 또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명 삼단봉 사건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있었던 터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고속도로 터널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던 차량이 자신의 차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들고 그 뒤차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또 차량까지 내리쳤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끼어들기 조금 안 해줬다고 3단 보험으로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한다는 게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구속이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좀 정말 이 도로 위에서 이런 작은 실갱이가 폭력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최근에 조금 잇따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다툼이 있을 만한 상황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뭐 차 안에서 그냥 뭐 욕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소하시면서 네. 지나간 일이 많은데 이렇게 폭행을 받을 수 있다, 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면은 서 있던 차가 이렇게 갑자기 후진을 네. 해서 저 사람 치는 거 보셨죠? 네, 네. 그러더니 운전자가 차에 가지고 내려가지고 가더니요. 편하게 담배를 피는 것 같죠? 네. 이야. 그리고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니. 네, 저 피해자분 괜찮을까요?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차량이 나한테 돌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네. 이 사건도 그 운전을 하다가 사소한 시비가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번진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운전하다가 가해자가 욕설과 손가락질을 했대요, 피해자에게. 그래서 피해자도 쫓아가서 왜 나에게 욕설을 하냐 이렇게 따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에서 내려서 가해 차량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후진을 하다가 급가속으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은 전치 6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니요, 어떻게 저런 그 무서운 행동을 겁 없이 저지르게 되는가요? 네. 이런 게 다 분노 때문이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요즘 많은 분들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는 뭡니까? 그 흔히 분노라는 감정은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는 자연스러운 그럼요. 감정이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말 그대로 분노라는 감정을 자신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 화가 아주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 행동이 바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어도 그걸 뭐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나쁜 행동을 하진 않지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면 이런 뭐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한 번이라도 싸워본 경험 없으신 분 없잖아요. 네.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좋지 않은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오고 갑니다만 네네. 그 사람을 뭐 크게 목숨에 그러니까요. 위협이 될 정도의 행동들은 흔치 네, 않거든요. 네. 그 흔히 뭐 다혈질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다혈질이라는 것도 순간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혈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나 강한 위협, 위해를 가하는 정도는 정말 좀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은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3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최근 이렇게 급증한다는 거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뭐 SNS라든가 뭐 CCTV 블랙박스처럼 여러 매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생생하게 좀 접할 수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화두가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좀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박은 심한데 그걸 따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걸 자극을 받으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각박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네. 누군가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이 분노라는 게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분노는 그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을 수 있고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노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의 하나의 원인이 분노라는 감정의 특징이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전염병은 웬만해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네. 정말 신종 전염병으로 네, 분노 조절 장애가 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수 박완규 씨가
분노조절 장애를 네. 겪은 적이 있다라는 네, 맞아요. 과거를 네.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대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 의견들을 좀 간추려서 전해드리자면요. 네. 우선 이 분노 호르몬이 계속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15초 정도는 급증했다가 점차 사그라들고요. 15분이 지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갈등 상황이 생기면 우선 그 상황을 조금 피하고 15분 정도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노력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이 분노 범죄라든가 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이야기 나눴던 사례들처럼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분노 범죄에 대한 좀 사회적 규제라든가 엄중한 처벌이나 양형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워보면 네. 그 순간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맞아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 상대방을 네, 이해하는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폭발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잡아주시는 네, 서로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가 지속되면요,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생기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왕 전염될 거면 분노 바이러스보다는 해피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이 어떨까요? 행복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이언스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